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기자님 회의 시작이요. 레이션 회의 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포맷의 방송을, 네.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시간대나, 스케줄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보 들어온 거, 그리고 저희 취재 내용들을 저희 취재팀이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도 여러분이 딱 앉아가지고 저희를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아, 소음 좀 하세요. 또 부벅거린다. 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 기자들끼리만 공유해야 되는 개인적 정보나 좀 취재 비밀들은 당연히 조금 필터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 저희가 요 앞에 TV가 있는데 TV에는 여러분들 그 채팅창도 띄워놨습니다. 정말 같이 회의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아마 불시에 사전 예고는 뭐 한두 시간 전에 저희가 사전 예고를 드리면서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 시간대로 뭐 저희가 할 수 있고 오밤중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회의를 참여하신다는 느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뭐 저희 열린공감TV에 많은 특종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그 현장을 라이브 하면서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보 받은 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공감TV가 새로운 탐사보도의 장르를 제가 개척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시청자들이 참여 하면서 함께 탐사해 나가는 이런 거는 그 어떤 매체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렇죠. 탐사보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 개척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최한강 운전하고 그 옆에 강 기자님 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예,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대본이나 어떤 미리 사전된 준비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뭐 첫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의실이 조금 울려요. 여기가 가구가 없기 때문에 뭐 울리는 거는 마이크 얘기 계속 하셔봐야 저희 해결 방법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울려도 그거는 감안하시고 저희 들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크게 뭐 듣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승합차 라이브가 더 실감이 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승합차 라이브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승합차 라이브를 승합차 라이브라고 하는 게 이상한데 놀면 뭐하니 현장 취재 라이브 이동 네, 놀면 뭐하니는 사실 여기 이사와서 여태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놀아야 뭐 저희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놀 수가 없다도 있었어. 네. 오늘 저기 그 취재한 거 우리 제주도 가서 그저께 취재해온 거랑 그 다음에 제보 들어온 것들 그 취재 가서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제보 부탁드린다고. 네. 그 이후에 좀 의미가 있는 제보들이 들어왔거든요. 제보가 들어왔죠.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이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오신 한동훈에 대한 제보도 아주 의미 있는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우리 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재할 건지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 취재했던 내용 간단하게 네, 말씀해주세요. 제주도를 우리 이번에 간 이유는 이제 제2공항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원희룡 전 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도지사 하던 시절에 제주도지사 하던 시절에 그 관련자들,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땅을 이제 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실명들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하고 탐문해 보기 위해서 제보자도 만나고 또 현장 그 성산업 일대 부동산 그리고 거기 있는 마을 주민들 이렇게 쭉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인데 근데 확실히 이제 이쪽에서 전화로 취재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송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딱 떨어지는 뭔가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없었지만 이 정황상 충분히 제보가 신빙성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그게 확인되면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뭐 결격이죠.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리 그 땅 사놓고 그 투기 정보 그 개발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 필지라도 나타나면 이건 그 그렇죠. 국토부 장관으로서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대수도를 몰락해 간 거고 가서 취재원들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쭉 이제 가서 보면서 공인중개사 이름이 제2공항이라는 이름이 꽤 많아요. 그것도 놀랐어요. 이미 그 일대는 부동산 그 투기 붐이 일고 있어요. 일고 있는데 아마 원희룡 그 후보 측이 만약 그 이제 땅을 사게 됐다면 상당 부분 여기 지금 그 이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네네네 제2공항이라고 여기 제가 찍어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도 되죠. 네. 이거 뭐 이렇게 보이네요. 아예 그 공항 위치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고 출입구 어디 나오는지까지도 부동산 사무소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고 만약에 사들인다면 어느 쪽을 사야 될지 지도만 보면 따라갈 수 있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그 지사 재임 시절에 제2형공항 추진 그 이게 이제 제주에 이제 그 국제병원과 네. 함께 그 원희룡이 굉장히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근데 이 추진, 제2신공항 추진 배경에 이제 자기 친인척들을 사전에 이제 정보들을 흘려서 땅을 알받게 하고, 그렇게 돼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거두게 하려고 했던 그 정도는 사실 도덕적인 비난 수준을 넘어가지고 범죄죠. 범죄죠. 그 아웃이죠. 근데 이제 그 한 필지라도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건데, 번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쫙 떼고 있고,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건 같은 경우는 막 증거들 막 인멸하고 있잖아요. 증거들 막 지우고 삭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삭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의 기록은 삭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좀 지금 프리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 따둔, 원희룡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둔 땅이 이 제2신공항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부지 안에 들어간, 네. 부지 안에 들어간 것보다 이제 부지 경계선에, 경계선에 가장 가깝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업 부지를 선을 이제 확정을 할 때, 그렇죠. 이제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부지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사업 부지 바로 옆쪽에. 그렇죠. 우리 그걸 알아봤어요. 그거 위주로, 그러니까 어차피 수용되는 부지들은 땅값이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거긴 이제 뭐. 그건 공식에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은 이미 확인이 됐다고. 네. 그 주민들이 이미 그쪽은 파악을 했어요. 없어. 거기. 없어. 수용된. 수용부지는, 수용 예정 부지는 없어. 그럼 완전 이제. 바뀌는 거지. 수용부지. 있다면 바뀌는 거지. 수용부지 아니,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수용선 바로 경계선장에서 원희룡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부지가 한 필지라도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 그치죠. 100% 미공개 정보를 흘려서 땅 투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 경계선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고려를 한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그, 성산읍, 성산읍에, 그 성산, 뭐죠, 그거, 일출봉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아래에요. 아래인데, 여기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가 여기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온평리 쪽. 온평리 쪽 거의 70%를 먹어버려요. 나머지 이제 난산리 뭐 이런 데인데, 이 온평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섭지 포지에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성산이 출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온평리 쪽에서 나와서 이게 그 동부 그 일주로인가? 일주 동로에서 쭉 제주도 한 바퀴 도는 도로 있죠. 이거 이제 위쪽으로가 관광지가 많아.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관광지가 별로 없거든요. 표선 뭐 이런 데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위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그리고 부동산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 주변에 요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다가 조그만 신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래서, 근데 아직은 그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공항에서 정문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아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고,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30만원에서 50만원 하던 게 지금 300만원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세는 뛰었고, 아마 땅을 샀어도 그 이전에, 2015년에 이 제2신공항 그 개발 발표가 나기 전에 아마 땅을 샀을 거예요, 직전에. 그때 한 30만원? 그 요 이제 공항 주변에 10만원 한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를 좀 사놨지 않았을까 하고, 또 얘네들이 그, 이 공항 자체가 군사공항으로도 그 같이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도 뭐 네. 다음 주 이제 보도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강정마을로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 도로도 지금 연결을 해서 그것도 역시 남개발이 예상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삼나무 숲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다 밀어버리고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의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지난 그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그때도 보면 이제 부산의 그 박형준, 박형준이 이제 본인 친인척, 그 다음에 친구들 그 이름으로 그 기장군 근처에, 그 부산의 제1호텔월드 들어서는 그 부지 있잖아. 그 인근에 엄청난 그 땅을 좀 사들였잖아요. 그 동네 이름이 그리고 그 사들인 그 땅에 이제 그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가 역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초고속 그 슈트 있잖아요. 셔틀. 튜브를 향해서. 그 뭐지?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그거 한다 그러거든. 기장에서부터 쭉 쓸어가지고 하이퍼루프로 한다 그러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아마 시공이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아니라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까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그 정도만 해도 이미 거의 땅값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추진되는 것 상관없이. 그게 생각이 나요, 지금. 지금 하이퍼루프를 누구죠? 그 경기도지사 후보 나온 김은혜? 그 양반도 지금 인천에다가 하이퍼루프 뚫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건 사실 SMR, 그 원자력에서 SMR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유용한 원전은 없어. 그건 이제 그 페이퍼 단계에서 그냥 의논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 이미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는 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테슬라 쪽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신세대 그. 테스트하고 있죠. 그 공공금속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실험 단계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달나라를 갔다 올 테세네요. 원희룡이 이제 국토부 장관에 안착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이제 그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이제 상당수 그 당선이 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이 개발 정보들 개발 온갖 이 개발들을 추진을 하면서 아마 사전에 알받게 해뒀던 그 이제 기득권 토호들. 이제 상당히 어쨌든 시세 차익을 거둘 거로 보여요. 그런 아마 그런 꿈에 다들 부풀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그 꿈들, 그들하고의 그 끈끈한 그 카르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원희룡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거 아닌가. 강 기자님 너무 방송통인데. 회의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방송을 의식하고 있어. 방송하는 것 같아. 갑자기. 방송하는 것 같은가? 아니 뭐 방송하는 거나 회의하는 거나. 아니 내 생각에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를.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 어디가 개발이 용이한 데인지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데 저희가 땅을 모르잖아요. 강 기자님 땅 있어요? 우리 땅이 없잖아. 땅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뭐 박사지. 아니 등본은 그렇지 않아. 땅은 없는데 조그만 저 선사는 있어요. 아, 선사는 다 있죠. 선사인데 우리 저 할아버지가 한 6분의 1 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도 6분의 1. 저도 뭐 몇 분의 선사. 그러니까 땅 쇼핑하고 그 최용순 씨처럼 땅도 이렇게 좀 볼 줄 알고 이렇게 점친사도 데려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린 그게 없으니까. 일단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아까 신도시 얘기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주변 공항 앞쪽으로 뭐 좀 개발이 많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그 온평리 일대는 그 대충 온평리 등기만 떼봐도 한 7,500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이제 현직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돈을 적게 돈을 안 드리고 등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고 그걸 이제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어느 쪽으로 떼봐라 해서 지금 저희 작가팀에서 붙어서 이거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실 이제 전에부터 한번 가보려고 했던 우리가 남기춘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남기춘. 남기춘 집은 사실 네이버로만 보면 그때 보면 그냥 조그만한 2층 집으로 보였잖아요. 그렇게. 전혀 형성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국을 만들었구나. 아방궁입니다. 아방궁. 예. 거의 사진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남기춘이 그 멀쩡히 그 서울에서도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제주도 내려갔을까 했는데. 엄청납니다. 또 제주도에 내려가서 또 건설업자, 건설업 대표를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남기춘 씨가 소유하고 있는 두 채의 집입니다. 제주도 중산간에, 중산간 맞죠, 여기가? 네, 중산간에 있는 돈내코 쪽에 있는 집이에요. 가까이 되겠네. 네. 이거 나중에 저희 방송할 때. 방송할 때 보여드리시죠. 아, 너무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네. 아니, 근데 가서 우리가 좀 그 드론으로도 좀 찍고 해보니까 규모가 엄청나요. 가서 제가 또 남기춘 그 전 검사의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그때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잖아요. 봤어요. 만났어요. 물 주고 있더라고요. 꽃밭 이렇게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던데 그것도 잠깐 저를 많이 선글라스 끼고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 집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더라고요. 난 드러나리더라고 계속 못 만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기춘이 이제 전 그래도 검사장 출신의 전관 아니에요? 네, 전관이죠. 그리고 그 자기가 대표로 있는 그 이 법무법인도 있잖아. 법무법인 다전. 그게 다 서울에 있는데 저 다전 그 엄청난 정관으로서의 그 특수를 포기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냥 속박하게 그냥 그 그냥 노후를 그냥 제주도에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주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전원에 이제 내용인데 자기 이제 제주도 가서 뭐 이렇게 소박하게 농사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농지던가요? 농사는 개뿔. 어마어마한 거기 제주 시내 전체가 쫙 보이는 전망 끝내주는 집에 끝내주는 저택에 노을을 그 금방에서 제가 드론을 날려서 쭉 풍경을 찍었으니까 나중에 방송할 때 한번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그 제주시 그 뭐 중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은 거의 뭐 서울 강남권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올랐잖아. 그래서 제주도를 온통 지금 이제 투기판으로 그 만든 그 원흉 중에 한 명이 물론 이제 원희룡일 것 같고 이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내가 보기에 제주도를 이렇게 투기 열풍으로 만든 건 남기춘 씨 같아요. 그때 왜 비오토피아 가셨었잖아요. 비오토피아를 보면 중산간 쪽에 굉장히 이제 경치 좋은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7, 8km 떨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다른 쪽으로. 제주도를 투기 열풍으로 만든 사람이 또 한 명을 꼽자고 얘기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 SK 최태원 회장이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비오토피아. 비오토피아는 거의 뭐 내가 보기에 최태원 회장의 아방궁. 거기도 끝내주더라고요. 거기도 드론 한번 띄웠습니다. 우리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아주 그 끝내주더라고요. 이때 그 참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눈이 잘 안 띄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을 딱 차지하고 위에서 딱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 PD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보고 얘기 많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취재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야반도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PD님 미국 가신 거에 대해서. 독일선 중국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PD님께서 의견 주시네요. 그거 이제 저희 다섯 번째 꼭지 있습니다. 속이 급하시니까 많이 해달라고. 순서로. 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뭐요, 이렇게 하면. 정 대표님께서는 뭐 좀 깝깝하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추측성 맡아도 우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그렇죠. 그리고 괜히 또 침묵하면 또 거기 또 진짜 마저 그러니까 쟤네들 얘기 못 그렇죠. 그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회의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아무튼 이제 그런 남기춘 관련된 주제, 이번에 조금 이제, 그리고 리언 기술단의 정경은 대표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리허한테. 네. 이 이가 이병철. 헌이 정경환. 이헌. 아. 그렇게 됩니다. 리헌이. 그게 리헌입니다. 그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정경환 대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기춘 씨가 왜 거기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냐 했더니,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려주면 안 돼? 네? 조금만 들려주면 안 돼? 아니, 이건 진짜 리얼 사운드 들으셔. 너무 존경한다, 제가. 남기춘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라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네요. 아, 그래서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네. 법을 잘 지키는 남기춘이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이제 건설업자 대표 또 이전에 또 거기 가서도 그 변호사로서 전관으로서의 또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어느 정도 확인이 1박 2일 동안 되게 많은 걸 얻어왔고 저희 뭐 취재원도 많이 확보를 했고 리언기스탄 바로 옆에도 취재원 한 명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리언기스탄 실시간 사무실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했다.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청문회, 원희룡 청문회 앞두고 그 제주도 오등봉 공원 사업의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그렇죠.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한겨레신문 비롯해서 몇몇 레거시들이 이제 그렇죠. 같이 참전을 해줬어.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리언기술단 남기춘 그리고 원희룡, 윤석열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커넥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기춘까지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원희룡 지사가 본인이 그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에 있는 네. 이웃들이 전부 보니까 오등봉 사업의 주요 네네. 업체의 그 주주들로 업체들로 참여한 사실은 우리도 몰랐었어. 네네. 네. 그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남기춘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뭐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새로운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제주 지역 언론 중에 한 곳인, 제주투데이 기자와 함께 저희가 원희룡, 그, 제주투데이는 원희룡 지사의 온갖 악행을 다 본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정기적으로 원희룡을 계속 검증하는 보도를 해왔던 기자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주도의 열린 공감이고 그런 그렇죠.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거기 근데 그 지역 언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희룡 지사의 국토부 장관 청문회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그 거짓말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화요일에. 열린공감 TV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투데이의 기자가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원희룡 아예 전담이라고. 아, 원희룡 마크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올라오셔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저희가 공동방송을 한번 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지역 언론들 보면은 제가 영광 이전에 갔었잖아요. 그 이낙연 씨 취재하러 거기도 그런 데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자 몇 명 없어요. 그냥 조금만 했었는데 광고도 못 받아. 광고 없다. 지역 언론에서 완전히 이제 왕따당하니까 광고도 못 받고, 그래서 뭘로 운영하나 했더니, 그 사장 그냥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지역 언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데랑 조금. 계속 연락을 해야 될것 같아요. 후원도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네네. 이렇게 하면 지역에 있는 그 작은 언론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그 토호들, 카르텔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의 의미 있는 그 언론들하고 우리가 참 내통을 잘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막 페이퍼라든지 이제 문서를 가지고 막 파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에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한 내용과 잘 결합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화요일 오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잠깐 제보 라이브 했을 때 그 참여하셨던 분이 한 분 시민 기자가 계신데 그분은 저희가 도착하면서부터 올 때까지 저희랑 같이 있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환경운동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이미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취재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저희가 이제 그 제주 환경운동, 제주시의 난개발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뭐 원희룡 지금 청문회는 끝났죠?
그 지난주 끝났고 근데 생각보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천방망이었어요. 네, 그 되게 주변부를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원희룡이 그냥 그 본인이 그냥 본인의 해명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고 넘어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대장동 1타 그 강사로서의 그 거들먹거림이 그냥 그대로 청문회에서도 뚜드겨 맞지 못하고 계속 나도 안타깝더라고 볼 때마다 왜 민주당이 저런 것밖에 못하고 청문회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이 딱 증거가 그렇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강행할 거고 해서 뭐 그냥 임명을 하겠죠. 그래도 너무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다. 민주당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맞습니다. 그 9일 날은 한동훈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 한동훈 관련해서 제보가 이제 한동훈 넘어갈까요? 네, 그렇지. 한동훈 이제 아, 넘어가기 전에 어. 그럼 제주대의 그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건 뭐 공개하면 안 되죠. 우리 만난 분하고 올라올 분하고 아니요. 만난 분이 올라오시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성함을 좀 알려주시면. 박소희 기자. 아, 네네. 뒤져보려고 그러죠. 네. 찾아줘서 찾아보려고. 네. 네. 박소희 기자님. 네. 네. 좋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청문회, 그리고 우리 열린공감표에서 아무리 방송, 또 레거시에서 뭐 같이 공조를 하더라도 뭐, 유승열 뭐 그냥 그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원희룡 심하지. 그러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의 정부가 되는 것이죠. 네. 제주도 지금 신났어요. 그 제2공항 하는 데는 원희룡 국토부 지사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항 자체는 국토부 장관. 그 공항 자체는 국토부 소관이고. 그렇지. 근데 그 주변 개발은 또 제주도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좀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거예요. 근데 니들끼리라도 합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할 거며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며 이런 거라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들은 제일 웃긴 이야기는 그 제2공항에 대한 발표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났었나요? 2015년. 15년에 났으니까 발표 딱 나고 난 뒤에 곧 다음 날인가 해당 지역에 원지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원평리. 나도 TV 보고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길래 주민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들의 특징이 보니까 이 대학교 졸업하고 40될 때까지는 축자사자 공부를 해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명특해. 근데 검사가 되는 순간서부터 이 공부들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급속히 뇌세포가 파괴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헌법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원희룡 지사도 내가 볼 땐 뭐 그쪽 제주에서는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얘기한 걸 보면은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신 분 같아요. 진짜 만점 맞은 사람 맞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 못한 사람 어딨어? 다 유치원 때부터 했어. 1등 다 했어. 이제 한동훈으로 그러시죠. 넘어갈 텐데, 네. 한동훈, 이제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엄청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렇죠.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찾아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특징적인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 그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동훈 딸이 학교에 무슨 그 노트북을 제공했다. 뭐 이렇게 어디 기업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노트북을 갖다 무상으로 받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거는 지금 많이 보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50대. 50대. 근데 그게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했었죠. 삼성에다 얘기를 해서 삼성에서 전시용 컴퓨터를 이제 요구를 해서 그걸 무상으로 받아왔다 하는 일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했었죠. 자랑하던 일화가 있었어요. 그거랑 딱 오버랩이 된다 이거예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뭔가 학교 다니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준석이 혹시 레전드를 하나 끌어와서 이런 거 하나 써라.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 이준석이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기보다도 그 해외 유학 전문 컨설팅 업체들 그렇죠. 사이에서는 아주 매뉴얼화돼 있는 이런 거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NGO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 어쨌든 이 해외 유학 컨설팅 그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를 이준석도 차용을 한 거고 그걸 똑같이 한동훈 경우도 한동훈보다는 뭐 진은정 씨가 했겠지. 레퍼토리구나. 레퍼토리지 그 정도 레퍼토리 가슴이 높지. 또 그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방송하시는 신경수 박사님이 요 논문 저희가 페이퍼하고 뭐 이제 저기 뭐죠? 컬럼 같은 거 쓴 거. 그리고 저희가 싹 스크랩해서 보내드렸어요.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거는 고2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고급죠. 그러니까 이게 이 왜 그 문장을 쓸 때 인용하는 뭐 고문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고2짜리가 이 검접할 수 없는 수준의 텍스트들을 가져 쓴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그 아티클이 아니다. 라고 거의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검증을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한 분한테만 의뢰를 해도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지금 답이 온 거잖아요. 근데 뭐 한동훈 해명을 뭐 그냥 그 국제고 커리큘럼 내에서 그 흔히 쓰는 뭐 에세이 정도 그 통상적인 그 이 학교 수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고 국제고를 간다고 해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냥 10대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월등하게 뛰어넘는 요새 이제 한동훈 따님이 천재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설 이건 이제 부정입학 그런 부정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왔었고 오늘 아침에 제보 하나 좀 놀라운 제보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 이제 타이틀이 그 스카이캐슬. 오늘 타이틀과 관련 있는 제보군요. 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진은정 변호사의 친언니 진모 씨가 요 코칭을 많이 해줬다. 컨설팅을 많이 해줬다라고 얘기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진모 씨에 대해서 진은정 씨의 친언니 진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어요. 진모 씨를 지금 아는 사람이에요? 현지에서 들어온 제보. LA에서 들어온 제보예요.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은 그 외신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이미 한인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 이제 제보를 받아서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 진모 씨가 지금은 이제 산호세 그 쿠퍼티노 가는데 애플 본사에 있는 애플 본사.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그 지금 남편이 국내 모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지금 쿠퍼티노에 가 있는 거예요. 아 남편이 네, 그러니까 남편이 가시면서 남편과 함께 따라가고 그쪽으로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분이 따님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대학 갈 때쯤 해서 글로 갔나 봐요. 근데 그 전에는 어디 살았냐면 대치동에 살았대요. 경남 대치동에 살았는데 유타 강성가 그는 대치동에 살았는데 대치동이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하나 있어요. S모 학원이 있어. 그 학원에서 자기 딸을 이제 미국 대학 입시반에 이렇게 넣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이 굉장히 이제 고액을 받나 봐요. 근데 요새는 그 학원비가 정해져 있고 법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 이상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이상으로 받았나 봅니다. 이분이 그 학원에 굉장히 막 열심히 막 어머 선생님 막 들리는 얘기로는 어머 선생님 정말 최고야 선생님 예 이런 분인데 신고를 한 거야. 그 학원을 뒤로 교육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몇 번을 이제 징계를 먹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해보니까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지. 이 정도면 나랑 한다 해서 오피스텔을 대치동에 하나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인가 불법 그런 컨설팅 업체 및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제보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몰래 사람들 모으고 해가지고 그 오피스텔에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쿠퍼티노에서 그걸 똑같이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이제 첫째 딸을 그 유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그쪽 학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된 거지. 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이제 뭐 합법화 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그 한인 교민사회에다가 자기가 이제 받은 거죠. 예전 고액과외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입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금액을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이게 학원법 규제가 없으니까 훨씬 더 고액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들 사이에 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인당 수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자기가 이제 학교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왔나 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모 씨를 통해서 했던 거나 아니면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한인 그룹 애들
좀 수상하다 싶은 애들은 다 이제 미국 대학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한인 그 사회에서 뭐 미시 USA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그 학교마다 이미 다 고발 메일을 보내버렸어요. 어떤 그러니까 얘네도 수상하다. 지금 그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알렉스랑 같이 범죄자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름이 나와있어요. 그거를 그 알렉스가 들어간 거에 자기 딸들 스펙을 준비하느라고 하는데 알렉스를 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유펜을 갖고 둘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둘째가 스펙이 훨씬 월등하게 좋대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 둘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얘는 하반을 정도 갈 수 있는 스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둘째도 유펜을 가게 됐나. 그게 조금 의아하다는 얘기가 있고 겉으로 보인 거에 의해서 실적이 모자란 건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여기 어차피 여기 눌러 사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주제원하네요. 먹튀다 이거는. 이거 먹고 튀어버리면 우리 진짜 수천만 원 날라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합격한 애들조차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애들 발칵 뒤집혔대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모 찬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이렇게 그 스카이 보낼 때는 그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금 한동훈의 경우는 보니까 그 엄마, 엄마 쪽의 정보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그대로 자기가 그 직접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적용을 해서 성공 모델로 만든 매뉴얼이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전수를 해준 것 같고. 그 할아버지의 재력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쪽 지금 우리가 좀 취재해 보에 따르면은 우리 심혁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또 후보자의 또 어머님이 아마도 맞아요. 예,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또 허모 씨를 말씀하세요. 허모 씨. 허모 씨 이분은 이제 그 부동산으로 아,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그 최근까지 2000년 넘어서, 그렇죠. 예, 이 부동산을 업으로 이 돈을 버시는 재주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할머니의 재력과 부동산 테크와 엄마 아주 좋게. 할아버지도 또 진영구시잖아요. 예, 엄마 그렇죠. 쪽에, 엄마 쪽에 정보력, 이걸 결합을 해서 이제 애들이 지금 이제 그 특권 귀족으로 지금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팅창 사실 채팅창에 나오는 건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기 힘든데 저희 제보자 분들 중에 저희 시민 기자 중에 한 분은 저희 채팅창을 의미 있는 것들은 항상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보니까 그 미국 뭐라 그러지? 그 국세청. IRA. 국세청이 제일 무섭거든요. 미국에는. 스와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국세청이 제일 무서워요. 국세청 에서도 이제 이거를 포착하게 되면 이게 세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 털리면 이제 완전히 영혼이 가출해버린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진은정 씨 그 언니가 그 무슨 취업 비자로 가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남편 그 주정비자로 따라간 것 텐데 거기서 사실상의 그 경제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세를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전형이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네. 미국 국세청에 저 우리라도 좀 아니 이미 그 우리 저 교포분들 그쪽에 깨어있는 시민분들 제보했겠네. 미국 국세청에 그죠 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6월 아마 그 쿠퍼티노에서 이 사람한테 직접 컨설팅을 받은 분들은 자기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옆에 사람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저질 어떻게 하고 그렇지. 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실 분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아까 이제 그 저한테 제보 주신 그 특파원, 전직 특파원 분께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요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 부인이 더 잘 안다. 부인 분께서 전화를 받아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미국 한인 사회라는 이제 그 지역별로는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내용들은 지금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궁금한 게 네. 지금 근데 그 한동훈의 딸이 기사 뭐 인터뷰한 내용들 다 지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왜 지우고 있을까요? 당당하다는 건 놔둬도 되는데. 안 당당하니까 당연히 아, 그럼 뭐 어저께 우리 이제 굿모닝 충청에서 보도를 이미 잘 했더라고. 그래서 그 인터뷰한
신문사는 뭐 보니까 그냥 그 브랜드만 남아서 예전에 다 폐업한 그 신문사들이더라고 보니까 브랜드만 남아 있는데 누가 그 브랜드를 사가지고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브랜드로 그 필요한 홍보 기사만 전문적으로 실어주는 매체. 돈 돈을 내면 실어준다라니까. 네, 그렇죠. 40불, 45불. 바이라인도 없고. 그런데는 사실 돈을 받고 기사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얼마나 지울 수 있을까요? 네. 그 광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를 사와서 사오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을 해서 유명무실해진 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화잖아요, 요즘화. 이미 끝난 걸 가져와서. 네, 지금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한동훈 딸뿐만 아니고 한동훈 아들도 사실은. 한동훈 딸이 2005년도, 한동훈 아들이 2009년인데. 두 번 다 그때 진은정 씨가 미국에 갔죠. 미국에 가서 애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원정 출산. 뭐, 제가 볼 때 원정 출산을 여기 매우 짓고 그 출산 과정서부터 애들을 자녀들을 키워서 지금 이제 뭐 연간 수업료가 지금 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되는 지금 국제고에 애들을 보내는 이 과정 자체가 전부 온갖 그 반칙과 특권으로 그냥 얼룩진 집안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안 줬다 줬다 하는 그 표창장. 표창장. 그거의 조항에 그 표창장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주 자해야 한다. 인천에 살잖아요. 네, 인천에 살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네. 이제 주거지를 엄마 아빠 따라 가지고. 근데 이제 타워팰리스가 부모의 주소지니까 인천에 학교를 다니더라도 집은 또 타워팰리스일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확인해. 그러니까 인천에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집은 서울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에서 그 초청창을 뭐 그 컴퓨터에 그 등재하는 걸 누락을 했다 라고 지금 한동훈 일병 구하기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긴 한데 한동훈 쉴드 치려고 하다가 오세훈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줄이 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토닥토닥님이 주재원 부인은 경제활동 금지 조항이 있대요. 그 회사에서도 금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 외노자지. 그러네. 네. 그리고 왜냐면 나도 2008년 9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연수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일본어 교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저희는 UI라고 유니버스티 IOI 제가 이제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UI 아시아 연구 센터에서 일본어 요원이 사실 필요를 했어.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집단한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때 그게 그 걱정이 돼가지고 안 했지 우리. 아 그게 그럴 수가 있군요. 아 그리고 아까 원희룡 관련해서 하나 빼먹었는데 원희룡 측근들로 그 중심이 되는. 원탁 7인회라는 게 있어요. 7인회. 그것도 저희 명단 다 확보했고 원탁 같이 취재하고 하필 또 원이네. 아 그러네 원. 원탁.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윤석열 당선자가 생각이 있으면 사실 이거 빨리빨리 자르고 가야 되는데 그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끌어안고 가면 이건 내가 보기에 점점 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야.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관련 해결해서도 이것도 또 해외에서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얘기해 말해.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기자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줄게. 아이템을 이제 단독으로 내일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듣고 또 단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있어요? 예, 권영세가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안기부 또 에도 파견이 가 있었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공안 검사죠. 그런데 공안 검사의 뒤안에 숨겨져 있는 민낯, 그들의 비리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뭐 일반 시청자들은 좀 선사. 후보자들은 다 지금 거론이 되는데 권영세도 뭐 하나 그래도 나올 때쯤 돼. 예, 거론을 해줘야 더 뭐 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블랙 같은데. 권영세 꺼진 거 안 꺼져? 안 꺼졌는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안 꺼졌어. 네.
근데 윤석열 후보자 머릿속에서 나오는 인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다 금 앞에 금나물 아니겠어요. 그 자유를 수가 없죠. 예,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오로지든 모든 그 이 특권과 반칙 속에서 살아왔고 그렇죠. 단선이 이 검사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반칙과 특권으로 인한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그냥 이 무법지대에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 방송을 저희 지금 스튜디오 쪽하고 무선으로 연결해놨어요. 그 무선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아마 저쪽이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무선 송진기가 수신기가 아하. 잠깐 뭐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꺼졌어요? 아니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오늘 또 저기 또 우리 한동훈 씨가 또 우리 장윤진 기자 또 고발했네요. 장윤진 고발했다고? 네, 얼굴 딱 그 딸 얼굴 공개했다고 네, 또 고발했는데 내용이 아동 학대 법적 아동 학대로 법적 조치하겠다. 그렇게 또 오늘 또 오후에 네. 고발 참 조합이다. 장윤진 기자는 그럼 두 번째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고.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하자마자 너 고소. 그거를 실행을 또 확보해. 그래 주시네요. 근데 왜 한동훈 후보자는 뭐 우리 소망하게 왜 우리 열린 공감은 아무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건지 뭐 아니면 우리보다 너무나 정확해서 고소를 안 하는 건지 모르죠. 그 마음을 혹시 친하신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자는 내가 뭐 친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또래라서. 아, 피날 뭐 끈이 굳이 찾아보면 그 아버지가 춘천고등학교 교수로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옛날 얘기네. 고등학교 선배긴 한데 네. 뭐 한동훈 후보자는 뭐 강남 8학군에서 아니 그 국민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잖아요. 아, 초등학교 국민학교라면 초등학교를 4학년 때인가 서울을 나왔으니까 네. 강의다니면 뭐 연구가 가요. 초등학교는 뭐 저기서 다녔다며 저 어디 저 춘천도에서 다녔어. 맞아요. 예. 춘천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고. 맞습니다. 아버지가 뭐 춘천고 온 거 빼고는 뭐 그치고 한동훈이 막 지금까지 다 한 번도 그 잘하면서 본인이 강원도 춘천 시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씨, 괜히 물었다. 말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습니까? 아니, 아, 그리고 그 다음 제보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누구에 대한 제보냐면, 장진호 씨라고 윤석열 당선자의 처고모부. 그러니까, 이, 누구지? 김건희 씨의 고모의 남편. 네. 고모부, 김건희 고모부. 김건희 씨의 고모가 누구냐면, 교회 하시면서 좀 이상한 발언 많이 하시고, 저희 이제 대선 전에 보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뭐 하여튼, 하나님 팔고 뭐 이러는 조금, 어저께 이제 그 출연했던 권지영 기자가 직접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 방송했어요. 그 교계 이제 인사들을 다수 모아놓고, 거기서 김건희, 윤석열 후보자에게 따라다니는 모든 무속 논란을 좀 정리를 해줬던.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아, 김건희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가 무당에 심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예. 일반적인 목사라고 보기엔 상당히 힘든 스펙을 가지신 분이고, 뭐 좀 가짜 스펙도 있지 않나, 이런 의혹도 좀 있고, 말씀하시는 걸 이거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 강 기자님은 뭐 목사님한테 욕을 맨날 먹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니어서 그래. 아, 그럼요. 백목사님한테는 아주 욕을 배부르니까. 그 장진호 씨하고 동업을 하셨던 분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내용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분도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자기랑 소송이 있는데, 그 소송에서 장진호가 자기 이제 초조카에 덕을 보지 않았다. 검찰 조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가고 결론도 이상하게 갔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공유를 할게요.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정 PD님이 네네네. 오늘 이제 옵티머스 부실수사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됐던 거. 맞아요. 네.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이제 우리 또 신 기자님. 네. 신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한동훈 주로 이제 부동산을 주로 네. 팠었는데 언론에서는 부동산은 이제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려우니까. 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이제 이 부동산은 그 한동훈 후보자의 아까 얘기했던 어머님부터 네. 이 대를 이어서 네. 한동훈 후보자는 무려 초등학교 70년대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런 어머님의 반칙과 특권을 보면서 본인이 또 성장해서 검사가 돼서도 이 반칙과 특권이 그냥 몸에 배인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이런 분이 이제 법무장관 그리고 본인이 반칙과 특권으로 성장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녀한테 그걸 대물림 하고 있는 건데 3대에 걸친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가족이 한동훈 후보자의 일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백목사님 혹시 연락 안 왔죠? 인터뷰하고 나서 예전에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보도에 안 옵니다. 보도에 안 옵니다. 나도 백목사님이 전화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은 백목사님한테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네. 왜 안 하지? 더 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은 좀 뭐 계좌를 보여줬지만 그 돈은 백목사님 돈이 아닐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한동훈 관련해서는 뭐 추가 보도를 다음 주에나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래서 그 미처 보도하지 않았던 이 부동산과 관련된 대를 이은 그 이 부동산 투기 반칙과 특권 특권함 한동훈 한동훈의 그 예 부동산 쪽에 얽혀 있는. 어머니 때부터 그걸 한번 좀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월요일이 지금 한동훈 인사청문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다 풀어야 돼요. 우리 다 풀고 한동훈 관련된 네. 것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주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월요일 하시죠. 월요일 날 오전부터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서 맑은 바람 쐬면서 둘이 머리를 굴린 건데. 아침에부터 이제 청문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랑 같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화면을 조그맣게 띄워놓고 보면서 이제 실시간 누가 팩트 체크할 거예요. 그날은 한동훈은 그러니까 부동산 대의로 그 다음에 허위 스펙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원종출산까지 그것들이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잘 그 포착을 해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팩트 제공도 좀 할 거고 만약 놓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얘기를 해야죠. 얘기하면은 그거 아마 그쪽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모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전해주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법사위원들한테 저희 방송 내용 다 보내줬고 있으니까 네, 아마 저희 어떤 것도 방송을 청문회에서 질문하는지 저희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한동훈 분명히 거짓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첫 청문회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도했던 걸 가지고 한동훈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준 걸로. 아, 저희 뒤에다가 화이트보드 하나 세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때마다 이 바로 정자 쓰는 거 있죠. 하나씩 얘기해놓고. 몇 개 거짓말 하나. 네, 팩트 우리가 적어놓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네. 한동훈이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이 그 이번에 그 법무장관의 그 지명이 될 때 많은 분들이 그 인상적인 장면 본인 계속 손을 좀 떨잖아. 손을 떨었죠. 손을 뭐 약해지고 뭐 어떻게 못하고 누가? 굉장히 초조한 뭐 그런 긴장해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이게 장관으로 지명되고 40대 49에 그 장관 지명되니까 그 부담감이 꽤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워낙 본인이 이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청문회 생각하면 너무 떨리지. 그러니까. 청문회 같은 데서 맨날 뒤에만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뒤에. 숨겨야 돼. 자리를 뒤에 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다 이제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워낙 숨겨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장관의 후보자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내가 한동훈 입장이라도 지금까지 취재한 부분 놓고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겠죠. 우리 다 덮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총례 상관없이 한동훈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아까 이제 그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미시 USA라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알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거기 통해가지고 몇 번 미국 가고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관련 제보들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미시 USA가 가입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나 못 들어가. 예. 네. 그래서 미국 현지에 사는 주부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고 저희가 이제 뭐 어차피 저희가 가입을 하더라도 차명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좀 주요 좀 신빙성 있는 글들은 스크랩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도 그 현지에 계신 분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제보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여러 명이 일관된 얘기가 나오면 그 진실에 믿을 만한 그렇죠. 상당한 이유가 네, 생기는 네.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뉴스 나왔던 옵티머스 관련 그 부실 수사. 이 옵티머스 그 조단위의 그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충분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걸 이제 부실 수사를 했다 하는 책임을 공수처에다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것 역시도 무혐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고발된 사람이 윤석열, 그리고 이두봉, 윤대진 이렇게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끝에 뭐가 나오냐면 당시 그 원래 이제 옵티머스의 대표였던 이혁진 대표 얘기가 나와요. 이혁진 대표는 지금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에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혁진 대표 여기를 슬쩍 껴넣어요. 이혁진 슬쩍 껴넣어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혁진 대표가 와야 뭐 제대로 뭘 밝힐 수 있다 이런 취지인가? 아니 근데 그 맥락상 이혁진 대표가 굳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옵티머스한테 한 뭐 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받을 때는 이혁진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쫓겨났을 텐데 이혁진 대표 얘기를 왜 그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 공천도 받았었고 이혁진 대표가 민주당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공천도 받았었고 그래서 그쪽과 연관된 인물이다 하면서 은근히 분위기를 이혁진 대표와 민주당과 그 이쪽이 뭔가 이 옵티머스 사건의 배우인 것처럼 기사를 하나 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네. 뭐 개인 횡령 혐의 이외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 사건에 이 씨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무관하지는 않죠. 피해자니까 네. 공수처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검찰이 네,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네. 조선일보에서 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열린공감하고 열린공감이 이제 계속 옵티머스에 대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했잖아요. 계속 저희가 한 3개월 이상을 이 옵티머스 추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혁진 대표로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뭐 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확보를 해서 경기신문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엑셀 작업 무진장에 해가면서 그 녹취를 다 분석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저희 정 PD가 이혁진 대표와 그 미국에서 조인을 했어요. 네. 같이 이제 뭐 투자자들, 우리 그 포털을 만들기 위한,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기랑도 엮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 열린공감하고, 그럼 우리가 옵티머스의 배우가 되나? 그건 뭐 조선일보가 뭐 검찰 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런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옵티머스 사태의 그 전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 그 지금 이런 식의 기사가 그, 열린공감 TV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검찰 조직 특히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씨 그 부부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이게 돌아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옵티머스 사태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로 그 이 가게 된 과정 자체가 지금 열린공감 TV하고 엮어놓으려고 했을 때 이혁진 대표가 온갖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금감원과 그다음에 과기부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그렇죠. 있었던 비리 제보들을 자기로부터 경영권을 뺏어간 뺏어간 그 옵티머스 그 이 사기범들의 비리들을 제보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공익 제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시작한 게 옵티머스예요.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금감원에다가는 이제 본인이 확보했었던 그 한 4천여 개의 녹취 파일. 이 옵티머스 그 사기 세력들이 금감원, 김앤장, 뭐, 그 다음에 대류가주, 뭐 이런 사람들과 나눴던 그 이 통화 내역들을 검찰에다가 다 줬어. 증거로. 근데 놀랍게도 이 4천 개의 녹취 파일 중에 단 한 개도 증거로 채택이 안 됐어. 검찰이 다 묵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다 줬는데. 그래서 금감원에다가 갖다 주고 뭐 하고 했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이 이혁진 대표가 할 수 없이 그 결국은 이 최초의 이 옵티머스 돈이 들어가면서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게 그 과기부 산하의 그 뭐지? 그 전파진흥원. 전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들어가면서 시작됐거든.
그래서 이 정권 일본을 관리하는 과기부 장관, 그 유영민 장관이지. 그 유영민 장관이 이제 그 문 대통령을 좀 수행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갈 때, 이 이혁진 대표가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베트남에 본인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 유 장관 앞에서 거의 뭐 한 하루 종일 그냥 뻗치기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유 장관한테 그 메모를 집어 넣어가지고 유 장관이 그 메모를 보고 이걸 한번 어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감사를 시켰고 그래서 겨우 그게 이제 그 감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 과기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이혁진 대표가 한 거예요. 옥티노스를 덮으려고 필사적으로 막은 걸 끝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의 옥티노스의 그 전말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오게 만든 것은 이혁진 대표의 공인 거예요, 전적으로. 이혁진 대표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옥티노스는 그냥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공익신고자로 대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사를 쓴 분은 이 내용조차도 전혀 모르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거죠. 검찰이 지금 불러준 대로만 썼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혁진 대표의 노력으로 과기부가 수사 의뢰한 건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걸 덮은 거야 또. 근데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고. 근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기범들을 발본 세곤 했으면은 그렇죠. 이게 1조 원대 사기으로 발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1000억 원대에서 그냥 막을 수 있었던 거를 이걸 덮은 건데 이걸 공수처에서 지금 다시 또 면제부를 줬다는 거는 공수처는 어쨌든 좀 조직을 보호해야 되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쪽에 일종의 자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너의 치명적인 건 우리가 이렇게 봐주고 있지 않냐. 괜히 공수처 뭐 없앤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같은 편이다. 아, 우리도 기본 면피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고말 사주 때, 그, 손준성 정도 기소했는데, 거기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대신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옵티머스 뻔히 다 지금, 맞아요. 윤석열 후보자가 공수처에 고발된 게 4건이에요. 4건이에요. 그 중에 3건이 다. 무혐의 결정이 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2건은 그, 저기, 시민단체에서 아마 재적신청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취재해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는 공수처가 조금만 마음 있으면 이거는 다 직권남용으로. 이게 말도 안 되고 덮었어, 이거는. 우리 참고인으로 부르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통상 쓰는 불기소 그 이유서가 불기소 이걸 처음에 수사를 그 검사가 직접 안 하고 조사과에 있는 수사관들 시켜서 했는데 수사관이 뭐라고 말하고 잘못 써가지고 올렸어. 그래가지고 불기소 이유서가 조사관이 보낸 의견을 기초로 해서 혐의 없으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중요한 건 조사관이 어떤 의견을 올렸는지가 불기소 이유서에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뭐 없어. 그런 상태로 사실 좀 불기소 이유가 없는 불기소 이유서야. 불기소 이유가 없는 이런 거를 지금 검찰에서 혐의 없으면 종결 처분한다. 공수처에서 네. 공수처는 그냥 이제 윤석열 한동훈한테 우리 조직 없앤 말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시그널을 강력히 보내는 거지. 이거 안쓰럽네. 공수처는 네,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제보는 제보는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이제 아마 곧 개편이 완전하게 될 텐데 지금 openmindtv.co.kr 들어가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제보하기라고 있어요. 그 제보하기를 누르면은 조그만 창이 하나 뜨고 거기 이제 사연을 적어서 연락처랑 이렇게 다 적어서 첨부 파일이 있으시면 첨부 파일도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첨부 파일이 한 개밖에 첨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자료가 많으실 때는 압축을 하시거나 만약 압축이 좀 불편하다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보내면 됩니다. 파일 하나 보내면 그치 압축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냥 한 번 제보하고 그 다음 파일 또 올려놓고 또 제보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런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름은 다음 주 정도에 열린공감 대표 번호가 하나 생길 거예요. 있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후원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후원하기 누르시면은 그 담당자 연결될 거고 그렇죠. 제보하기 연결되면은 저희 제보를 취합하는 지금까지 제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마 저희 당직이 받거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들이 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를 노출했더니 너무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 번호를 제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회의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뭐, 우리 정 대표를 이제 도피성자로 출국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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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기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뭐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면 또 다른 또 의혹을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그 포털을 만들겠다고 시민 포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그렇죠. 그 이제 준비 중인 사람들을 아이디어가 있거나 펀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지금 계속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혁진 대표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 포털을 만들려는 이제 준비를 이미 일찌감치 했긴 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찰 고발건이 이제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 조사를 이미 다 자기 순서는 다 마쳤어요. 아니 사실은 정 대표가 그 진작에 미국으로 사실 건너가려고 했었죠. 준비를 했었죠. 건너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경찰에서 그 조사가 예정돼 있었고 누구나. 근데 이제 그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조사는 다 마치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출국 시기가 늦어진 거지. 사실 출국 시기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조사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순서, 다음 이제 조사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무렵에 이제 출국 일정을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피성 출국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되기 전에 나갔어요. 아니, 2주에 연속적으로 걸쳐서 10시간, 14시간 그 철야를 조사받고, 그리고 나서 가는 걸 가지고 도피성 출국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리고 도대체 뭐 어느 정도 미팅이 이제 사업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아마 머지않아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래서 네. 뭐. 도피성을 할 수 없는 게 그 조사를 받게 되면 뭐 기소가 된다거나 그럼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럼 도피성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좀 이혁진 대표가 뭐 SNS에 뭐 그 글을 올린 게 좀 있나 봐요. 그 글을 조선일보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그 정 PD와 같이 뭐 대륙 횡단을 한다, 뭐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글을 아마 이혁진 대표가 올렸던 것 같고 SNS에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옵티머스는 자꾸 그렇게 엮으면 이제 옵티머스를 모르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고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옵티머스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기를 바랄 거라고. 그렇죠. 옵티머스 자꾸 잊지 말자 옵티머스 얘기하는 순간 그 윤석열 김건희 씨는 또 김건희 씨도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잘 알 거예요. 잊고 싶어요. 옵티머스 라임 삼부토건 계속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측근 부하들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럼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뭐 제보까지 하면 이제 인도네시아까지는 얘기할게요. 네? 인도네시아. 지금 이게 자꾸 이거 옵티머스를 가지고 열린공감 TV를 엮으려고 하는 건 열린공감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한테 부담이 가는 일. 윤석열 당선자는 옵티머스는 제발 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조선일보가 계속 저렇게 옵티머스를 띄워주신다면 네. 또 저희는 다시 옵티머스를 리마스터 네. 버전으로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그 라임에 있는 이 사기 세력들이 저는 그대로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도 상당히 기득권 카르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번 내각 인선에도 사실은 다 저는 이들을 의식한 내각 인선들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의심이 돼요. 몇몇 특히 이제 인사들을 보면. 그래서 뭐 옵티머스하고 자꾸 저희 열린공감TV 오늘 정 대표 활동을 엮으려고 하는 것은 그 가상한 의도는 알겠으나 그것이 결코 윤석열 당선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자 옵티머스 제발 좀 꺼내지 마. 끔찍해.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아니, 왜냐면 양호나 뭐 이현재를 소환도 안 했잖아요. 네. 소환을 했어야 되는데. 부실수사, 사건 덮기, 결국엔 사법 피해자, 이런 문제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음 주 저는 확정이 됐어요. 금요일 10시에 제가 이제 정 대표 뒤를 이어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2차로. 그리고 아마, 열린공감TV의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한 이제 그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공방은 아마 저에 대한 조사
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줄줄이 지금 피의자들이 지금 다 네 명 좀 다 대기하고 있고 대기 중입니다. 어, 그럼 뭐 우리가 조사가 지금 저 경찰 조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우리는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가겠죠. 그럼 이런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럼 미국으로 출국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럼 시민 종편, 시민 포털 뭐 이렇게 띄우는 건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이 작업을? 이게 이제 지금 정 PD님이 받은 조사는 열린 공감 자체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2주 동안 거의 12시간씩 갈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저희 고발 당한 기사들, 저희 방송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수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지금 강진욱 기자님 11건이죠? 11개라고. 그럼 11개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하루에 한 개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강 기자님 11, 저 8개인가요? 9개인가? 헷갈리네. 그 강 기자님 다음에 저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받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 사건 하나가 한 건인데 그게 그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1년 내내 좀 그러니까. 경찰 조사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정 PD님이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거를 마치 이제 도피성 그렇죠. 도미다 이렇게 그 경찰에서 판단을 하고 야 나머지는 못 나가게 다 출국 금지 걸어. 지금 그 김두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당장 그 말레이시아로 가족들이 이사를 가거든요. 7월 달에. 가야 돼. 7월 달에. 가서 집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출국 걸어버리면은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너네 신사적으로 대했더니 도망갔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는 압박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수사관이 이건 출금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아니, 변호사들 얘기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경찰이 정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나고 나서 아 추가로 더 나와줘야 되겠는데요. 수사가 미진한데요. 뭐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뭐 이틀씩이나 불러가지고 10시간, 14시간 다 받았고 다 조사 충분히 진술했고 다음 수사 받을 사람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시민 포털이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현재 이제 사업 계획을 위한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 또 국외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자금원이나 아니면 또 기술이나 또 이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국내 네이버나 다음이 사실은 이제 국내 서버를 국내 사업자를 두고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그 압수수색이나 수사 자료 제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업자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업자다 보니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업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권력에 좌우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국외에 미국이나 뭐 다른 그 좀 자유로운 곳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것도 언론 자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옵티머스에 대한 그 이 공수처의 그 소심한 결정, 그 면죄부를 계기로 해서 거꾸로 그 옵티머스를 이제 수세적인 국면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열공을 뭔가 옵티머스 하고 좀 엮어보려고 하는 이제 안간힘을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그 다시 또 윤석열 그 당선자,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이게 카운터펀치 예로 그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는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까지만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나가자면 도이치모터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씨가 이 옵티머스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겨우 덮었는데 왜 조선일보 눈치 못 채고 또 검찰 조직 내 어떤 놈이 눈치 못 채고 이거 옵티머스하고 열린공감하고 엮어놓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수한 거예요. 요즘한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즘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체 선라이즈도 지금 그 장진호 제보자를 통해서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결국은 근데 이제 옵티머스의 배후 세력을 이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면 이제 요즘하고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뭐 어느 정도 우리 취재 회의는 정도로 하시겠고 이제 이거 분담하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방송 끝나고 난 후에 네네.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제보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메일이 하나 있어요. 제보, JEBO, 골뱅이, openmindtv.co.kr. 네. 이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한, 제보 창고는 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아시는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웃음>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다 됐습니까? 네, 인사를 하고 네 예 아니 지금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터리 나간 걸 몰랐어요. 네 이게 이제 무선으로 보내는 요런 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배터리가 나가 이제 심쿵도 있고 심바도 있어요. 심바? 아, 심바가 뭐예요? 그 라이온 킹 나온 주인공 사자. 사 동물? 어. 사자 아닌데? 사자. 심바가 사자 아니야? 멧돼지 아닌가? 어, 심바? 응? 아 그럼 품바야? 응. 심바가 아, 주인공이에요. 아 심바가 주인공이에요? 사자. 어, 아, 아주 멋있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 방송할 때 우리 심바라고 하시길래 약간 사자상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시죠? 예, 예. 배터리 나간 거 몰랐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장소를 조금 옮겨서 저쪽 딴 방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건데. 아. 화면도 삐뚤어져서. 하여튼 대충 끝났으니까. 네. 그, 요런 포맷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 거고.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려야 그 내용에 관련한 제보들이 항상 저희가 제보가 언제 들어오냐면 방송 끝나고 나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방송 나갔단 말이야. 다시 방송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보고 형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 취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련된 제보나 아니면 상세한 내용들이 알고 계시면 연락을 주십사 하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취지죠. 네네. 네. 저희들을 취재하고 있으니까 오늘 만여분 넘게 네. 와주셔서 네. 저희 고맙습니다. 회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열공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럼 저희 어디 가라고? 열공 계속 해야죠. 그럼 어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뭐 월요일날 아 취재 월요일날 아, 네. 네. 너 이때 너무 많이 얘기해 월요일날 재밌는 방송 제가 했으니까 꼭 같이 보시고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쪽...